다치셨다길래 걱정돼서 와본 것 뿐이에요. 이제 그만 서울 올라가세요. 승희야. 네? 마지막으로 내 소원 하나만 들어줄래? 나하고 저 택시 좀 같이 타주라. 검사님. 나 어디든 너하고 멀리 가고 싶어. 아무도 없는 데로. 제발 그렇게 해줘. 승희야. 아이고 애미야, 조심하 그래. 이 넘어지면 막 큰일 난다. 걱정 왜 있어? 장상 안 주문합니까? 근데 다리 아픈 게 꼭 이렇게 일일이 밟아야 돼? 절구 없어? 이 절구보다 이게 훨 낫다. 참, 니 난주 서울 갈 때 이거 몇 장 가져갈래? 됐거든. 냄새 풍겨서 주인집 아줌마한테 쫓겨날 일 있어? 엄마? 아 그쪽은 된장 간장도 안 먹는디요? 요새 서울에서는 이 맥주 안 만들고 꼬마 사모는 집도 이따 가더라. 아니 사모는 게 어디 지 맛이 나겠습니까? 아이고 마, 이 콩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는구만. 왜 잘 돼가나? 예, 올해는 콩이 좋아갖고 예 장맛이 예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승희는 와한비노 방에 있나? 아니 잠깐 읍내 나간다고 나갔는데 예. 읍내는 와? 친구 만나러 갔는 거지. 안녕들 하셨어요? 형님, 예. 매주 벌써 담그는 거야? 예, 날 더 죽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해놀랐고, 예. 근데, 얘는 왜 안 일으십니까? 승희 좀 만나러 왔는데, 방에 있는 거야? 승희 지금 없는데, 예? 아, 그래. 승아도 내려와 있었네. 서울서 영화 하나 찍고 잠시 쉬러 왔습니다. 영화? 아유, 미스코리아도 나가고 그러더니 이제 그쪽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나 보네. 잘 됐어. 뭐 자리를 잡았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예. 일거리는 계속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자리 잡은 거지 뭐. 근데 승희한테는 무슨 볼일이 있어 오신 겁니까? 아, 예. 실은 대범이 일로 부탁을 하나 하려고 왔는데 그냥 어른들께 말씀을 드려도 되겠어요? 아니, 무슨 부탁인데 얘? 태범이가 승희 문제로 만복당 어른들 귀찮게 하는 거 알아요. 저도 태범이 말리고는 있는데요. 승희도 태범이가 미련을 갖지 않도록 태도를 좀 분명히 해줬으면 해서요. 태도를 분명히 해달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승희가 워낙에 착하니까 태범이한테 딱 잘라 거절 못하는 것까진 나도 이해하는데 승희 태도도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아서. 아님 예. 저게 무슨 좀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승희는 강군한테 아무런 매미 없습니다. 뭐 그렇다는 얘기는 저도 듣긴 했는데요. 형님 예. 승희가 엊그제 태범 총각 만나갖고 딱 부러지게 얘기했다 합니다. 근데 어제는 또 승희가 병원에 와서 태범이를 찾고 그랬대는데. 아직 승희가 강군을 찾아갔다 하면 아마도 강군을 설득하러 간 느낌입니다. 아무튼 부탁 좀 드릴게요 홍 의원님. 아 예 알겠습니다. 복구장이 왜 이렇게 늦는 거야? 아니 이래가지고 어느 천년에 저 공사 개시하려 그래? 뭐라고? 중장비가 부족해? 야 이 자식아,